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4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운명의 11일. 그 11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어떤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인가? 제가 굉장히 심층분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세 정상에 어떤 바램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왜 트럼프를 만나느냐, 예,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딴건 몰라도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는 소신껏, 예, 정말 주관을 가지고 끝까지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언론이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분석을 믿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손학규 지금 물러나라고 바른미래당 여러 가지 막 내용이 많은데 버티고 있죠. 그러면 손학규는 뭘 믿고 버티고 있나? 손학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길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불참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학규는 저렇게 버티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것은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팩트 체크도 있고요. 저들이 왜 조국 수석을 공격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정치 일정, 그런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 그런 것들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의 첫 번째, 땡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온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떠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미국 시간으로도 10일이죠, 넘어가면. 그래서 11일 날 정상회담을 하시는 건데, 내일 한마디로 해외 순방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갔고요. 오늘 경제 현황과 추가 경정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시급한 곳에 지원 지체되지가 않도록 해라. 우리가 늘 맨날 우리가 수많은 여태까지 그 자연재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자연재해를 당하면 늘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재민들은 수개월씩 텐트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봤었죠. 그런 걸 보다가 여러분들 요즘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야, 정말 이게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신속하게 텐트가 아닌 정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연수원장 각종 빈 아파트들을 이용해 갖고 이재민들을 신속하게 그 가정 자기 집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89님 고마워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이제는 선진국의 도약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재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늘 공무원들의 이런 복지부동 자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예산을 시급한 곳에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갖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하면 뭐냐고. 맨날 국가가 어디에 예산 편성하고 추경해 갖고 편성만 해놔. 조사하는 데 1년 걸리고 나눠주는 데 1년 걸리고 이런 짓들 더 이상 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경 예산 집행해라라는 뜻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임시정부 100주년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저희 달력이 여러분들 오류가 있어요. 제가 만든 달력에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시다타파 TV 달력 받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13일날 쫙쫙 그시고 여기 시다타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린 달력에 여기 13일 날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돼 있는데 11일로 여러분들이 좀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수 없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3일로 돼 있어요.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 측.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이 좋은 말로 특권이죠. 사실 반칙이거든요. 남들은 순차적으로, 그렇죠? 우리 꼬냥이님도 어서 주고요. 남들은 정말 어려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는데, 이 특권층들은 자기네만의 어떤 그 인맥과 환경과 지연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대한민국의 부를 독점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그리고 1919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도 누구는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는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의 반역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던 시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친일파들이 자리 잡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영광스러운 독립 유공자들과 민주 세력이 이제는 시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특권층과 반칙의 시대가 끝내야 된다. 응? 일부 임정 100주년을 깎아내리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뉴라이트 등을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마저도 이렇게 흔들어대는,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러분들 참 창피하죠. 적어도 다른 나라의 우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여러분들, 어느 세력이,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어떤 그 서구 유럽 국가들 중에 좌파가 득세했어요. 그렇죠? 정말 외국에서는 좌파나 우파나 여러분들 그냥 정치 성향의 집단이지, 우리나라 같이 좌파하면 빨갱이 이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면 20년 전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정권을 획득했나? 나름 좀 생각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들, 그러니까 우파가 정권을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보수적인 생각을, 진정한 보수들이 이제 정권을 우리는 획득을 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좌파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와닿고, 분배와 평등 이런 것들이 와닿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다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으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구 유럽도 잘 나갔을 때, 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잘 나갔을 때는, 그쵸? 유로가 잘 나갔을 때는 어떤 좌파가 득세하고, 근데 전 세계 미국도 어렵고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얘네들이 극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주의들, 그런 것들이 팽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우파가 정권을 잡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상황과 정치 권력의 연관성은 굉장히 밀접하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좀 있다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 체류비 아끼시려고요, 1박 3일로 가세요. 예. 너무 검소한 대통령이죠. 좀 이틀을 비행기에서 주무시고 하루만 미국에서 주무세요. 예, 1박 3일 방미 일정. 참좀 내일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셔갖고 12일 저녁에 돌아오세요. 좀 편하게 좀잘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러분들 한반도 문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야,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여론에 항복을 했어요. 뭘 항복했냐면요, 얼마 전에 나경원이가 그 여러 가지 그
막말을 했죠. 정의용 안보실장을 잡아놓고 국회에서 자기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딴 얘기나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번에 고성 산불, 속초와 고성에서 벌어진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뭐, 이번 주에 뭐, 정당별 지지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나경원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민적 재난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비판 세력들이 많았고, 이번에 너무 산불 진화를 잘하다 보니까 조중동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산불 진화 잘 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고,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다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제 재난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자유한국당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재난 추경은 초스피드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재난 추경은 불리에 제출해달라. 재난 추경도 마저도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국민적 비판 여론이 세니까, 응? 추경안을 두 개를 내달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 재난 추경과 비재난 추경, 그러면 초스피드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 세금,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 여러분들, 일자리 예산을 낭비 추경이래요. 얘네들은 글러먹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일자리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하자는데, 그걸 낭비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인식에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적 반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일자리 낭비 추경이래요. 예, 그러면서 정말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선거 체제예요. 선거 체제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겪을까 봐.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거딴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식 영상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감동스러울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KTV 영상인가 어디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박영선 장관과 김연철, 그다음에 진영, 박양호, 문성혁 이 다섯 명의 장관들을 불러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거친 만큼, 험난한 청문회를 거친 만큼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하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순순히 동의를 해줘. 그럼 우리가 오히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안 하면 뭐지? 의심을 가져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황교안이가 연일 어떤 그 기독교 세력들을 믿고 대권의 꿈을 꾸고 있죠. 황교안이는 대권에 나온다는 순간 죽여버릴 수 있어요. 황교안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어떤 그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고 그 장관들의 임명을 뭐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인간들이 낙마했고, 어떤 인간들이 국회에 동의를 얻지도 않고, 박근혜가 임명을 강행했는지. 저는 황교안 씨, 제말잘 들으세요. 제가 이따가도 황교안 씨 분명히 까드릴 거지만, 황교안 씨도 총리나 법무장관한테 국회에서 여러분 동의 안 해줬어요. 황교안 씨, 본인이 국무총리 할 때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결국 청문보고서 안 해갖고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석 수가 많아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윤진숙 맞아요. 윤진숙이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고요? 그냥 윤진숙이는 모래였어요. 진주가 아니라 윤진숙이는 그냥 모래였어요. 언제 성이 무너질 줄 모르는 모래였습니다. 무슨 모래 속에 진주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옛 2015년 뉴스타파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어떤 그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 전횡 독선 넘어 만행 수준이다. 인사 강행으로 남은 건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다. 그래서 이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있었죠. 법사위에서 오늘 거의 파장이었죠. 시작부터.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요, 그냥 파행이 예고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가 그냥 벼르고 나온 거예요.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후폭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에서 부딪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요즘은 자유한국당이 맘만 먹으면 그냥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깽판 치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뭘 부탁하고 싶냐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했던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답습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각종 청문회나 그 국정조사나 어떤 국정감사나 이런 장면을 볼때 진짜 중요한 사안들을 물어보아야 되고 진짜 중요한 사안들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늘 자유한국당이 깽판 쳐갖고 제대로 된 질의 하나 못하면서 끝난 적이 많은데, 저런 민주당도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정당과 어떤 청문회를 하거나 어떤 의사 진행 발언 이런 거할 때요, 저런 민주당이 누구를 도와주려면 전더 노골적으로 저들과 진짜 실랑이 하면서 저는 시간 잘 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정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 제도는, 그쵸, 인사청문 제도는 여야 할것 없이 그건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대통령의 어떤 그 장관 임명권, 뭐 어차피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밖에 안돼 있고,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FBI가 나서 갖고 사전에 검증을 한다를 하지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저 사람 무슨 죄, 평생 뭐 예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웃겨요.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들은 늘 성직자들만 뽑는 자리인지,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도 야당일 때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워낙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국무위원으로 뽑으려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 장관 임명권이 있죠. 그러면 저는 잘못된 장관을 임명해갖고 일이 그렇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청문 제도에서는 정말 어떤 국민들을 앞에서 뻔히 논문 표절이냐, 어떤 뭐죠, 그 위장전입이냐, 이런 거 너무 지겨워서, 만약에 그 사람이 흠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이미 그 우리나라도 좀 철저하게 어떤 그 체계적으로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 뭐 이런 데서 걸릴 사람들 걸르고 제대로 한다 어떤 뭐 인사청문 준비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어떤 신상털기에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보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여전히 여러분들 2월 국회, 3월 국회, 4월 국회 여전히 빈손 국회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몇 억씩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앞까지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까지 항의 집회를 했어요. 얘네들이 노리는 게 있더라고. 우리가 2016년 촛불을 들 때요. 2016년 촛불을 들때 우리가 정말로 수백만의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청와대 앞에 행진을 했었죠. 얘네들이 그걸 노리더라고. 저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모독 부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청와대 행진 뭐 이런 집회들을 기획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 물러나 그때 가만 생각해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과연 눈으로만 보고 냅둘 것이냐? 반드시 저는 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청와대 행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는 집회를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시에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청와대 앞에서 내가 집회를 하겠다. 딴건 몰라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몸으로라도 맞겠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민주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청와대 앞에 집회를 할 경우에는 정말 촛불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해서 저희가 바리케이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청운동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절대 저들이 오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딴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감옥들 갈 준비하십시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여러분들 5G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성장 구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미 선진국 경제 구조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제 성장률 5%, 6%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큰 가치를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은요 일자리 감소예요 사실. 늘 얘기하지만 4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자리 감소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5G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인자동차예요. 무인자동차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5G를 먼저 상용화해 갖고 개통을 했죠. 딴거 아닙니다. 무인자동차를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인자동차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택시기사, 버스기사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이 고도화 발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진국 산업 구조를 갖게 되면요. 그래서 복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게 뭐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5G를 통해서 무인 자동차. 그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의 몸에 와닿는 5G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미 제조업은 후진국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제조업은 다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제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어요. 북한은 아직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어떤 이 막강한 자본이 정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어떤 굳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공장들이나 우리나라의 뭐 핸드폰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나 그런 공장들이요. 굳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도로가 연결되고 철도가 연결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북한에다가 공장에 들어선다 그래도요. 남한에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그 일본이나 어떤 세계 선진국들이 자기네 그 나라에서 그 공장이나 옷을 만들고 이런 거왜 못해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인건비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북한에다가 공장 짓는다 해갖고 우리나라 여기 남한에서의 어떤 그 물품을 조달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놓을 것 같아요? 공장은 북한에 있지만 우리나라 덩달아서 남한에 있는 공장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그래갖고 여러분들 결국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취약계층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복지의 확대 필수 요건이에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치고 복지 약한 나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또 다시 역사를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선경제 후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출만 잘 되면 되지 노동자들이야 좀 혹사당하면 어때? 무역이 최고지. 이런 오랜 관습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구조가 언밸런스해지면서 사실상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퍼주기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행복과 어떤 그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내가 가난하지만 그것도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얘기 했어요? 가난은 조상 뭐 임금도 뭐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네가 못나서 네가 가난하다라는 식으로 외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외국도 홈리스나 그 노숙자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국가에서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준다 그래도 본인들이 불편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당연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에 항의할 수 있는 이런 민주시민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사업 실패하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 식구, 내 가족,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국가라는 존재가, 우리가 늘 국가는, 우린 죽으라고 세금 내고, 근데 국가는 도대체 내가 힘들 때 무엇을 해주냐고요. 그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행복조차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 봐봐요. 또이 얘기가 또 아직 본론도 안 들었는데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말 중에 가장 모순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저는 모순을 잘 찍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제 발전하면 누구 얘기해요? 박정희 얘기하죠. 그쵸? 제말 맞죠? 쟤네들 TK 지역이나 자유한국당 하면 박정희가 거의 신이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발전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자유한국당이 가장 모순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박정희를 엄청나게 경제의 아버지로 얘기해요. 박정희가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아니 얘기
모순을 짚어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맨날 우리나라에서는요 앞에 자유자가 들어가면 다 이거 사쿠라예요. 자유자가 들어가는 애들 치고 정신 똑바로 있는 애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 앞에 자유뭐뭐연합 자유자 앞에 들어가는 애들 치고 제대로 된 단체나 인간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시장경제의 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롤모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 들어봤죠?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져간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비판하잖아.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런다. 어?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 무슨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체제를 가져가지고 있다. 어? 어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박정희 정부 때는요 국가가 개입을 안 한 데가 없어요. 박정희 정부 때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나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했었어요. 어? 박정희가 더 심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거는 소득의 양극화로서 전 세계의 서구 유럽 국가들이나 모든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 양산, 사회적 기업을 더 양산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해갖고 가장 그 선진국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중산층의 붕괴, 소득의 양극화였죠. 소득의 양극화였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개 중에 99개를 한 놈이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1 갖고 그 나라 국민 99%가 나눠 쓰는 거예요. 이런 국가 경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서구 유럽에서도 복지를 강화해 갖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국가가 통제를 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물리고 부자들에게 어떤 세금을 더 물리고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어떤 그 법인세나 어떤 세금을 더 물리는 거거든요. 박정희는 더 했어요. 박정희는 아예 지가 기업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자기 국가에서 모든 계획경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경제의 아버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얘네들은 말을 하나하나 보면요 절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유한국당의 망발이 도를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이야 자기들 지지층 결집은 좋지만요 내년 총선 앞두고는 이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산불이 문재인 대통령 탓이랍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한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변압기를 고치 유지 보수비가 20% 줄어들어갖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말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해서 한전이 유지 보수비가 20%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때 교체를 못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이번에 산불이 났다.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거 할 말이냐? 어?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괴롭힘이 조양호를 죽였다. 기가 막히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괴롭힘이 조양호를 빨리 죽게 만들었다. 문제적 인간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간다. 여러분들 이게 얘네들이요 저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갑게 비판하고 따갑게 혼내줘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가 촛불 정권이 산불을 냈다 이딴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진짜 산불 빗대서 촛불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조양호가 죽어도 문재인 탓, 산불이 나가도 문재인 탓.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얘네들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썼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2년, 2003년도, 2003, 4, 5년도의 국민들과 1700만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이 국민들을 아직도 동일시하면서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양호 가족어도 문재인 대통령 탓, 산불이다도 문재인 탓. 이거는요, 자유한국당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얘네들 이제 뭐 나경원, 민경욱 참 막말을 했죠.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지난 넉 달간 국회는 공전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국민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국민을 위해서 한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깎아내리기, 북미대화 방해하기, 남북평화 방해하기, 도대체, 응? 조금만 수틀리면 국회를 멈추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응? 소방관직 국가전환을 위한 관련 법도 국회에서 발묶인 지가 언젠데, 응? 네, 우리 영심님,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과연 문재인 정부를 탓할 만한 정부인지. 근데 니들 막말은 지금 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아니오시다야. 니들이 막말하면 할수록 니들 최대 30%까지 모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늘 얘기하지만 30% 갖고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무것도 없어. 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할게요. 요거 두 개는 해야 되겠다. 예, 소방관 국가직 청원, 예, 20만 명을 돌파했다. 예, 국회에서 이미 3년간 계류되고 있는데요. 3년간 달랑 두번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에서 발목 잡힌 이유는 무엇이냐? 딴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인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법, 단체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들 4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통과시키자는데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안 시켰어요. 상임위조차도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오늘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은 631명.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631명만 국가직이고요. 1.3%예요. 지방직은 4만 9,539명. 98.7%가 지방직이에요.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른 편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631명 1.3%만 국가직이라는 것은요, 이건 간부급들. 이해가 가시죠? 간부급들만 여러분들 그냥 국가직이고요. 나머지 일선에서 불을 끄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은 다 지방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그래도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각 지방마다 재정이 자립도가 다르죠. 뭐 서울 경기는 엄청난 세수가 거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거고, 지방 호남이나 이쪽 경남 그 강원 이쪽은 아무래도 지방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장비를 어느 재정이 풍부한 데는 좋은 헬기도 보유할 수 있고 소방 장비도 어떤 그러니까 같은 소방대원인데
서울과 경기에 있는 지방직 소방대원들은 좋은 장비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지방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요, 정말로 자기 손으로 장갑을 사서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장비가 차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처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국가적으로 전환된다면 어때요? 이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주고, 소방, 국가직 공무원이 될 경우에는 장비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일시하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과 장비 처우가 지방직과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요즘 뉴스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박근혜 여러분들,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일, 4월 말일 날, 내려질 전망이고요. 지금 막바지 법리 검토 중으로 알려 있고요. 쟁점은 뇌물 범위.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특활비가 어떤 뇌물이냐,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1심은 뇌물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박근혜 씨는요,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박근혜 씨의 그 구속 만료 기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것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1심, 2심, 3심, 각 심마다 구속 연장을 세 번씩 할수 있어요. 근데 현재 박근혜는 2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세 번을 했거든요. 그게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4.16. 박근혜의 구속 만기 기간이 바로 4월 16일인데, 하지만 석방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는 이미 20대 총선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미결수가 아니라 이미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요. 국정농단의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경우에도 기결수로 수감이 이어지기에 따라서 향후 보석은 신청할 수 없지만 형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변호인단이나 이런 애들이 형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그런 꼼수를 부릴 거예요. 보석 신청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현재 재판이 여러 개, 박근혜는 재판이 한 열댓 개 되잖아, 혐의가. 그래서 현재 20대 총선 개입으로 2년 확정형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나오기는 힘들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꼭 알아둬야 할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심층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왜 11일 날 운명의 정상회담인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뭘 예의주시해야 되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봐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먼저 북한에서 가장 큰 날이 뭘까요? 북한에서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태양절이라고 들어봤죠. 태양절. 여러분들 태양절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태양절이 뭐냐면요, 김일성 탄생일, 김일성 탄생일, 탄생일이라 그래요. 김일성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탄생일로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고, 요즘 김정은의 행보를 보셔야 돼요. 계속 경제 행보를 해요. 지금 어제죠. 어제 4월 8일 날 북한의 대성백화점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성백화점이 어제 개업을 했어요. 어제 개업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
그다음에 경제 집중 노선. 그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경제 행보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봐라, 북한은 경제 개방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뭐 다시 무장을 하고 발사를 준비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가갖고 할 얘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행보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봐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 사항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북한과 왜 운명의 10일이라고 했냐면, 북한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노동당 선거한 거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일 체제 이후에 첫, 노동당 뭐죠? 그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일이에요. 바로 11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북한도 앞으로 11일 날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나서 대의원 선거를 거쳐 갖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딱 이제 뭐 측근들이 다 대의원으로 되고 이상한 애들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11일 날 북한도 노동당 대회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오후나 낮에 열리지만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아침에 열리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최선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기억나요? 최선희가 그 당시 그랬잖아.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게 11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인민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경제 개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식적인 정상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중요한 심층 분석을 해드리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2기인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바로 11일 날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날 여러분들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왜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왜 가요? 놀러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왜 가십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딴거 아니에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트럼프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6.12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정은 나는 당신을 지금 만날 준비가 안돼 있어요 라고 5월 달에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잖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셨죠?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 했죠?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을 해서 북미 1차 정상회담을 만들어 놓던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러 갈때 당연히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안 봐도 벌써 우리나라와 북한의
외교는 이미 엄청난 교류를 통해서 양자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요구도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도 노골적이는 경제 행보를 하고 있죠. 딴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행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세력도 있겠죠. 북한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으니까요. 그런 북한의 경제 행보라는 것은 북한의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봐라. 각종 미국의 매파들이나 미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미합의에 그치고 나서 뭐 북한이 동창리 핵미사일 뭐 뚜껑을 닫았니 뭐 다시 뭐 무장을 하니 이런 개소리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중요하냐? 11일 날 오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얘기했던 외무상 부상이 북한의 행동 계획이 담은 공식 성명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날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방과 어떤 비핵화를 그날 얘기한다 그러면 오후에 열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급속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날짜예요. 오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엄청난 진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공화당 유대인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죠. 그래갖고 유대 자본이 어떤 사실상 그 미국의 정치 자금 또는 군수 자금 굉장히 전 세계의 자본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공화당 유대인 연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대인 연맹들이 거기 앞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냐? 김정은과는 매우 좋은 관계다.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사실 이 트럼프나 북미 관계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트럼프가 공화당 유대인 연설에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해요. 어떤 발언을 하냐? 뜬금없이 이런 얘기예요.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란은 아직도 응? 핵을 개발하고 있고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대선에 개입시키고 있다는 북한은 대선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협상, 미국과의 이란과의 핵협상은 어느 정도에서 했었던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던 거죠. 어렵지 않죠? 왜 비판했냐? 미국과의 핵협상은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협상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엄청나게 비판한 이유가 뭐냐? 딴게 아니야. 저거는 이란의 핵을 없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핵협의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란의 핵협상을 했던 오바마 정부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비판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누구보다도 숙명처럼 해결을 해야만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훨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인 요소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란의 핵을 유대인 공화당 그 연맹 앞에서 이란의 핵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나는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유화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다는 게 뭐야?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 개방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다? 우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소득 없는 회담이었고 합의 없는 회담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매파들이나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나 이 수그릇 반평화 세력들은 엄청나게 깎아내렸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하노이 회담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회담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서로의 요구를 아는 회담이야말로 엄청난 진전이 있는 회담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앞으로 만약에 북미 3차 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요, 회담 성공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카드를 다 내밀었거든. 미국은 연방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를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일부가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서로의 카드를 내미는 회담이었단 말이에요. 3차 북미 정상회담만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 당사자로서 성사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능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요, 돌아갈 수 없는 너무 멀리 깊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서로의 니즈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게 뭐예요? 재선이에요. 그쵸? 미국의 재선. 사실상 미국의 벌써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 그런 분위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늘 경제 개방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북한의 인민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디면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 무장이었어요. 그런 핵무기를 북한 인민들에게 포기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인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독재자고 폭군이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민중의 반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민중의 반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민중들을 잡을 고난의 행군을 할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전 세계 미국과 맞짱 뜰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북한 주민의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의 배고픔과 고난의 행군의 고난의 시간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개방을 통한 인민들에게 따뜻한 밥과 고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트럼프는 알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내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 타격의 위협을, 미국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우방 국가 외에는 전 세계에서 전부 타겟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서로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3차 정상회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은 잘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트럼프,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세명 중에 두 명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명 중에 두 명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쵸?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둘이 신뢰를 해요. 이쪽도 신뢰를 해요. 유일하게 둘다 신뢰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북미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까지 생각할 거라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미 관계 문제는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 이런 발표를 해요. 청와대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의 로드맵 일치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의 경제 제재를 유지를 미국과 공조해서 하면서, 그렇죠? 북한의 경제 제재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펜타곤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체제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비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경제 제재는 안 된, 해제는 안 된다라는 강경 기류예요.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보조를 맡으면서 국내외적, 이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외적으로 보면 서운해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의 강경 기류와 보조를 맞추냐? 국내적으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어떤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한미 공조의 균열론의 선빵으로 근 거예요.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강경 기조, 어떤 제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한다. 신났다고 또 조중동 떠들면서 한미동맹 균열, 또 일본들 한미동맹 엄청나게 떠들겠죠. 이건 굉장히 문제. 청와대가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요, 한미동맹의 균열은 이상 없다. 전혀 한미동맹의 균열 없다. 우리도 미국의 균형과 같이 갈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시점에서 봐요. 북한과 미국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안 한다 그러면, 미국과 똑같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을 해서,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춘다.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김정은, 야, 다 때려치라우! 빨리 미사일 다시 발사 준비하라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제말 이해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한테 교집합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단순히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못 듣는 분석이에요. 난 진짜 이 북미 관계 문제만큼 제가 자신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단순히 북미 3차 정상회담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독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즉,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한 신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한 신뢰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질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절대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아니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왜? 미국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도 미국과의 강경 기조를 동조했잖아요. 그쵸? 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되냐? 잘 들어보세요. 한미 정상회담인데 우리가 촉진자고 우리가 가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원사이드하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중간에 어떤 그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 할 얘기예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다? 남북 경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문제잖아. 이거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요구잖아. 북한의 경제 제재를 얘기하면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한 바퀴 둘러서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 문제잖아. 어?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든지 북한도 요구 사항이잖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기를 미국의 양해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북한의 경제 제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사실상 북한의 경제 제재는 하나씩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노리는 게 뭐다? 트럼프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왜? 진정한 촉진자고, 어떤 그 중재자를 넘어선 촉진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과 미국의 어떤 경제제재나, 탑다운 방식의 핵시설, 그 비핵화 문제는 두 정상이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 당장! 한반도의 문제에서, 당장 한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 4.27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그런 것들에 준하는 남북 철도 연결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의 재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요구거든. 동맹의 요구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 국가의 정상이 개성공단 제재 완화를 협조해 달라.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를 협조해 달라. 트럼프, 문프, 당신 말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왜? 트럼프도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를 안 하면서도 유화적으로 미국에게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 주는 것을 용인해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경제 북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직접적으로 미국의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트럼프에게 보내는 제재 완화나 앞으로 한미 정상 3차 정상회담에 밝은 그쵸? 메신저를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딴게 아니다. 응? 이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요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미국의 용인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만 우회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쵸? 그러면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갖고 우리 기업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지만 북한도 우회적으로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는 뭐 대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가동시키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응? 결국 뭐다? 문재인 잘 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미국의 어떤 그 제재를 완화시켜준다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는 진짜로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제4차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왔잖아. 이해가요? 한미 정상회담 가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미국의 협조에 의해서 재개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순서는
남북 4차 정상회담 요구사항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이어져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순서예요. 그게 언제다? 내년 3월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예상하는데 올해 안에, 올해 미국의 지금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올 11월이나 10월로 저는 봅니다. 11월이나 10월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핵화 합의가 일어나고 12월, 1월, 2월 가면서 영변, 미국의 내년 대선이 11월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4월이거든요. 3월 말이나 4월 날 이제 미국 전 세계가 CNN 헤드라인 뉴스부터 해갖고 라이브로 비춰주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파괴되고 폐쇄되는 것들을 전 세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역시 옳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4월이나 대선은 북한과 미국이 북미 수교까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게 트럼프의 대선 시나리오거든요. 트럼프의 대선 시나리오는 중요한 거 뭐다? 대한민국의 총선과도 걸려 있다. 우리나라 총선은 4월 15일. 미국의 실질적인 대선에 북한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은 11월에 대선이지만 이미 3, 4월이면 여기 주마다의 어떤 그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떤 그 후보 지지 연설을 막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라. 정말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북풍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했고, 미국에 의해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미국의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정권을 유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70년간 군림할 수 있었던 한미국과 북풍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즉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남북 교류가 시작되고 정말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더 이상 안보도 통하지 않고 미국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예, 딴건 몰라도 이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잘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예, 결국은 트럼프가 지방선거를 우리가 압승하게 해줬었죠. 예, 트럼프가 딴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선대본부장이에요. 내가 보면 트럼프만한 선대본부장을 본 적이 없어요. 문프! 지방선거 언제예요?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그러면 6월 12일날 정상회담하면 극적이겠네? 해갖고 5월달, 정은 나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파토! 극적으로 6월 12일날 딱 해주고. 또한번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굉장히 위기는 한번 온다. 어떤 위기가 오냐?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트럼프는 더 극적인 북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스타일은 분명히 한번 꼬을 것이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아라.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더 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지 대선에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약간 또 꼬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전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북미 관계 문제는요,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문제는 딴 데서 듣지 말고 늘 시사타파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네.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왜 11일인지 아시겠죠?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가 11일 날 오전에 있고, 그 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오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1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인민회의도 11일 오전 오후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탄핵 총리 황교안,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국민에 대한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황교안 씨 본인도 국무총리 할때 야당에서 반대했어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황 두드러기로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 본인도 국회에서 동의 받지 못해놓고 국무총리 됐어요. 정신 차리시고. 예, 우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자료는 아니고요. 중간 자료예요. 2015년 9월까지 자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낙마자가 얼마나 있었나 한번 봅시다. 예, 뉴스타파 자료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 사퇴, 철회, 몇 명이었나 좀 보십시오. 예, 김용준 총리, 자녀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스스로 낙매하거나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고액 수임료로 전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안대희 고액 수임료로 스스로 사퇴. 그 유명한 문창극, 식민사관 논란을 불렀던 저런 인간을 총리로 지명했던 박근혜 스스로 사퇴를 했었고요. 이동욱 헌재 소장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증여세 탈루 김병관 국방부 장관 부동산 투기 무기 중개 업체 자문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김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중국적 논란 CIA 자문 김명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논문 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농구 선수였으면 인텁센트를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청문회 위증 여기에 심지어 막판에 어떤 게 여러분들 밝혀졌냐면요. 여자 관계가 밝혀지면서 스스로 낙마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공정거래위원장 해외 비자금 계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후보가 해외 비자금 계좌가 있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나 사퇴했던 인간들이고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낙마한 사람 말고 무리하게 강행한 사람들 자꾸 문재인 정부에게 욕을 하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했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 있냐?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김진태 검찰총장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중립성 논란, 검찰총장이라는 게 삼성 떡값이나 처먹고 중립성은 개나 갖다 주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됐죠. 현호석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하여튼 거의 이 사람들도 삼성맨이었죠. 그다음에 대기업 제기업 정책을 펼치려다가 낙마를 했고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농지법 위반 거짓말 논란.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어디 땅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이상한 풀뿌리 몇개 심어놓고 농사 지었다고 뻥치다가 걸렸죠. 네,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모래입니다. 예, 진주는 아니고 모래였어요. 그 유명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부신 답변 전문성 부족. 예, 자기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박근혜가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했더니 결국은 모래였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법인카드 사적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강행을 했죠. 강행을 한 결과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 거기에 연루돼 갖고 깜빵 갔죠. 깜빵 가고 더욱더 웃긴 거는 이때 여러분들 문형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형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었죠. 그 다음에 문형표 어디 갔었어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웃기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었어.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 하나 직급이 낮는데 왜 갔냐? 저 최순실이 보낸 거 아니야. 최순실이 보내갖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문형표가 써먹으려고 갔던 거예요.
이해가요? 장관이었던 애가 하급 관료로 왜 갔나 했더니 삼성물산과 제일모 중에 인수합병 때 국민연금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문형표를 보냈던 거예요. 결국 어디가 있다? 감방 가셨습니다. 그다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뭐 위장전입 수십권 뭐 부동산 투기 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의원이죠. 위장전입 논문 표절 얘는 기본이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정 이거는 거의 그 뉴라이트와 거기 조선일보의 패널에 나올 만한 사람을 젖다구로 임명을 했던 인간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 저거는 임명을 강행한 거고 그러면 야당이 반대했어. 요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랄하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장실 민주연합에서 반대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냐 보십시오. 장남감 총리 이완구 언론 통제 발언 부동산 투기 박헌철 헌재재판소 소장 공안검사 권력 정관예우 황찬현 감사원장 위장전입 부실자료 제출 이런 애들 잘 해갖고 뭐 했어요? 이런 애들도 사실 다 감옥가. 이 황찬현이 감사원장 이런 새끼들 4대강 부실감사 이거 다 감옥가야 돼 사실. 이 변기 아니에요 변기 국가정보원장 불법자금 정치권 이런 애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이성한 경찰청장 요즘 얘도 이제 조만간 수사 받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인데 얘는 저기에도 개입돼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도 얘는 개입돼 있고요. 예, 여기 나오네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야당이 반대했지. 야 황교안 너 여기 얼굴 있어. 너는 무슨 야당에서 찬성해갖고 너는 장관 됐냐? 편파 수사 공안 검사 정관예우 단마진 총리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너도 야당에서 반대했어. 그 다음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세금 탈루 역사관 질의 회피. 이 역사관 질의 회피라는 게 뭐였냐?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대답 안 하죠. 예. 방아람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탈루 전문성 부족. 그 다음에 최경환 뭐죠? 아주 다 싸가지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최경환 그때 국정감사 나와갖고 현직 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싸가지 없이 대답하면서도 야당이 반대하니까 최경환 임명을 했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운 계약서 농지법 위반. 이때도 기가 막히게 그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얘기해갖고 거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갖고 봤더니 어서 잡초한 줄 맞춰갖고 잡초 좀 쭉 심어놓고 농사 지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최성준 방송통신 전문성 부정 세금 탈루. 야 황교안 너 여기 봐봐 편파 공안검사 정관예우 그 당시에 뭐 1년 만에 17억 벌었다며. 17억인가 얼마 벌어갖고 야 너도 야당이 반대했어. 어따 대고 무슨 무슨 독선인이 그렇다는 소리에 탄핵 총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황교안. 정신 차려야지. 응? 니들 꼭 이런 걸 내가 보여줘야지 돼? 어? 사실 어제 이거 다 찾아놓고 방송 딱 하려다가 너무 졸려갖고 잤어. 이거 꼭 여러분들 어디가 갖고 다 얘기해주세요. 무슨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전부가 아니야. 2015년 자료야. 2015년 자료. 황교안 너도 야당에서 반대했어. 어? 마가투 소리를 해야지.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탄핵 총리 황교안. 국무대행 황교안. 명패부터 만들고. 의전 중요시하고. 마가투 소리를 해야지.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어? 어따 대고 무슨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래. 그런 독선 정부에서 탄핵 총리 잘했다. 어? 너는 조현철이만 들어오면 너도 감옥 가야 돼. 너는 김학의 사건, 조현천 사건은 너는 좀 있으면 감옥 가야 돼. 무슨 대선 후보야. 하나님한테 기도나 열심히 해 가서. 응?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과연 그들은 자유로울까? 여러분들에게 시사타파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임명되고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결국 임명되지 못한 낙마율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집계해보니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 아니요 주십시오. 그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임명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총리. 박근혜 정부 불통 인사에 화룡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요구해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를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제 총리 서리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장대환 매경회장, 언론사 회장이죠. 예. 요즘도 사석에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한 후보자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박근혜 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통.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사 참사.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신분 시기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크시는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낙마율입니다. 총리 후보자 3명, 헌재 소장 1명, 장관 4명, 공정거래위원장 1명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9명입니다. 낙마율은 14.5%, 참여정부 때의 3.8%, 이명박 정부 때의 8.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62명 가운데 낙마한 9명을 뺀 나머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었나?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이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을 스스럼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삼성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 아, 네,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저 권역까지. 삼성 떡값 수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정치적 편향성, 거짓말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임명은 강행됐습니다. 낙마자들과 합치면 17명. 전체 후보자의 27.4%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소득이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과반수인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 판단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11명. 이들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45%나 되는 28명. 이 숫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낙마한 장관, 또 총리 후보자 비율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임명이 된 장관들, 또 뭐 총리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다 낙마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대로 임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을 때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인재를 못 구합니까?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아주 좁은 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났다든지 안다든지 혹은 좁은 그 자기 자문단에서 추천받았다든지 한 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완구 파문도 부실한 사정검증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청와대 환경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보고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인사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3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후손들이 당신은 대통령 5년 하면서 뭘 남겼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선택이 있겠죠. 현재 손학규는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 통합을 해서 가려고 하겠죠. 단합.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은 조기 전대론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딴 분들은 뭐 갈라서자, 그렇죠? 이참에 갈라서자. 바른미래당 요거 봉합이냐, 조기 전대냐, 분당이냐,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손학규는 여러분들 물러날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손학규 욕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가라고. 지금 손학규를 욕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이 분당이 돼 있어야지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해. 지난 대선도 봐봐요. 홍준표 안철수가 분리돼 있으니까 손쉽게 대선을 이기잖아. 절대 여러분들은 손학규를 응원해야 돼. 잘 생각해봐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총선에서 또 양당 구조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절대 안 돼. 잘 생각해봐. 손학규 하는 짓은 미워도 바른미래당이 깨지면 안 돼. 전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 표나 자유한국당 표나 솔직히 똑같거든. 안 그래요? 바른미래당 찍는 애들이, 그리고 바른미래당 찍는 애들이 민주당 찍을 것 같아? 안 찍어요. 전략적으로 얘네들은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손학규는 버티냐? 손학규 사실 벼랑 끝이거든요. 그 최고위원 5명 불참할 정도로 분당 초읽기다. 오늘 여기에다가 유승민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막겠다. 이건 손학규와 대립을 하는 거죠. 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겠다.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마음이 없지만 유승민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법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현주는 노골적으로 지금 탈당을 얘기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당은 사실상 말만 바른미래당이었지 정체성이 맞출 수가 없어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정치 노선도 다르고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다는 이유는 하나 있겠죠.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하태경이가 나와갖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연합해야 된다. 절대 못해요. 김어준 총수도 못한다 그러죠. 왜 못하죠? 5.18. 5.18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얘네들은요, 원죄가 있는 놈들이에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뜻을 잇는다는 작자들이, 광주 호남의 민심을 얻어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5.18을 부정하고 5.18을 방해했고 5.18의 당사자인 새끼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땡큐지. 왜?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은 1대1 구도로 가는 거예요. 내년 총선 1대1 구도로 가면 51대 49를 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어? 이승만이가 쓴 말이에요. 많이 어디 가갖고 여러분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승만이가 쓴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심치 않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들을 쓰시는데 이거 이승만이가 쓴 말이에요. 별로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예. 요번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나경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왜 그러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이 표를 가져간 게 민중당이 가져간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4표로 창원 성산에서 선거가 깨지자마자 얘네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석패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갖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바른정당의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배지 달고 나가갖고 당선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봐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조만간 바른미래당은 분당됩니다. 분당돼서 결국은 제가 보면 일단은 바른정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탈당을 할 거예요. 탈당을 해서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몸값 올리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소속이나 자기네끼리 어떤 당을 만들어서 외곽에 있다가 선거 연대로 갈 거예요. 선거 연대로 갔고 왜? 바른미래당이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왜? 자유한국당이 현재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돌아갈 명분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탈핵했던 주역들이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수구 세력들의 통합은 어떤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선거 연대로 가냐 어떻게 하는 걸 정계 개편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학규가 노리는 거는 뭐다? 안철수를 기다리는 거다.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손학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손학규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기다리나? 아, 안철수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왜 하태경 입에서도 안철수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왜 안철수가 돌아올 경우에는 국민의당 출신들과 민평당이 다시 합쳐갖고 제3지대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당 구조가 제일 나쁩니다. 다당제가 어떻게든 되면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 민주세력의 표가 고정표가 30%가 이상이 돼요. 민주세력의 표는 30%가 이상이 되고 저 수구세력들의 표가 30%라고 되면 저 수구세력들의 표가 분산되고 민주세력들의 표가 결집력이 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40%를 누가 잡아가냐에 따라서 선거는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가 버티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당이나 어떤 자유한국당이 선거 막바지에 가면요 분열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도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 사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른정당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날아갈 것 같지만 손학규의 생각은 우리가 여기 어려움을 딛고 조금만 버틴다면 오히려 제3지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에 더 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고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과는 선을 긋고 결국은 얘네들이 바라는 거는요. 그치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손학규나 바른미래당이 되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요 고비만 넘기면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공천 잡음이라는 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탈당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 그 탈당 세력들과 연대를 해갖고 제3지대를 꾸미는 게 바로 손학규의 전략이다. 그래서 손학규는 누구를 기다리다? 안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호남의 어떤 그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가 돌아오면 민평당과 어떤 힘을 합칠 테고 바른미래당과 유승민의 어떤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손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보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구들의 대통합의 어떤 물꼬가 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당제 찬성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계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분명히 유승민은 반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사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번 달 넘기면 사실상 이제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뭐가 문제냐. 나는 정의당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의당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포기하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위해서 선거 연대를 해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여러분들 그 얘기 같지만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을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통과시키자는 거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를 연대해준다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선거 연대라고 보이지만 동상이몽이에요. 그렇죠? 과연 국민이 볼 때 선거제도가 우선이냐
공수처가 우선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선거연대를 통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선거제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를 손질을 하자, 한쪽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선거제 연대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선거제 솔직히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사에서 멀리 보면요, 선거제 개혁이 돼야만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건 맞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자유한국당 괴멸에 더 빠른 시간을 갖고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고 소선거구제로 우리가 21대를 치를 경우에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200석 이상의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 압승을 하면 다행이지만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의 대항마, 즉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민주당의 대항마는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되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저 야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수 세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고. 근데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가 될 경우에는 점차 자유한국당의 힘은 줄어들 것이고 민주세력의 파이는 커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찍거나 딴 데를 찍고 싶어도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싫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양당 구조가 되고 민주당의 대항마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갖고 200석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개헌도 할 수 있는 이런 의석수가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선거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사회에서 멀리 볼 경우에.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폭넓은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는 정당 투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18세 선거 연령 제한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정당에게 18세 이하는 투표를 젊은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당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 앞두면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문재인 정서를 해갖고 극우화 돼가는 저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사실 멀리 보면 그게 맞지만 저는 왜 패스트트랙이 실패할 수밖에 없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설사 통과가 된다 그래도, 민주당이 기소권을 포기하고 수사권만으로 합의를 해준다 그래도 결국은 330일 이후에 과연 바른미래당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겠냐. 당연히 바른미래당과 뭔가 정계개편이 일어났을 때 또 그들은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 당연히 나는 부결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다당제 구조에서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나 어떤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고 자기네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정당 득표율을 통해서 의석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330일 이후에 패스트트랙이 선거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래갖고 그게 선거제도 선거 개혁의 입법이 국회에 올라간 거지 그게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계 개표가 이번 올해 안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투표 당일날 그 정당이 어떤 식으로 정계 개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 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민평당은 절대 정의당과 여러분들 원내 교섭단체 안 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 같이 다시 선거 어떤 정당 연대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국회 의사 결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6석밖에 없는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얻는 게 많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정당이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완전한 선거체제로 전 정당이 전환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과 어떤 그 원내교섭단체의 어떤 그 통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체성도 맞지가 않죠. 결국은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이 이런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정당과 연대를 해서 호남이라는 그 지역 토세력들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민평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인과 선거를 위해서는 연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자유한국당, 아, 정의당과는 연대는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하나 저런 게 있어요. 정의당과 민평당이 손을 잡으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겠죠. 국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발언권이 세지죠.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해야만 총선에서 제3지대라는 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민평당과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 통합은 힘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일정을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뭘 보셔야 되냐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3파전이에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김태년 여자 아닙니다. 김태년 남자분이세요. 노웅래, 이인영. 이 세 명 중에 친문 후보는 당연히 김태년 후보고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인영은 민평년. 이렇고 이 3파전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이거는 당연히 권리당원의 표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뭐 홍영표 뭐 이런 분들은 친문주자로 뽑혔던 사람이라서 이번에는 뭐 이인영이 될지 왜 그러냐면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년 의원이 된다 그러면 김태년 의원은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속해서 정책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추미애 대표 때도 정책 위 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 때도 정책 위장을 맡아요. 그래서 당의 정책을 주도했던 점을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그 이해찬 대표와도 가깝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다만 친문으로 분류됐던 홍영표 원내대표의 자리를 또 같은 친문계 의원이 받을 경우에는 또 비문 세력들의 내년 공천권을 앞두고 또 당내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높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문 비문의 구분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비문 계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의원이 그런 상황이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진짜 단단히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벌써 원내대표만 세 번째 도전인데 늘 고배를 마셨는데 과연 노웅래 의원이 뭐 말은 개파색이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과연 당내 주류 친문계가 노웅래를 뽑을 것이냐 그거는 좀 I don't think so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인영 386 세대의 구심점 운동의 민평년 당 지지 기반은 확실하죠. 한 축의 민평년이라는 그러나 민평년은 매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 됐었죠. 이인영도 민평년의 지지 기반이 한계가 보이죠. 그렇죠. 민평년의 지지 기반이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인영은 뭐 힘들 것 같고 노웅래 김태년 싸움인데 과연 홍영표가 친문 주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친문의 부담을 느껴서 노웅래로 밀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문 후보인 김태년을 밀 것이냐 제가 보면 김태년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뽑히냐면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8일 날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여러분들 잘 싸워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씻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뭘 씻지 못할 잘못을 했냐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스타일이요.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요. 처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민주당이 고쳐 바꿔야 될 게. 뭐 장밋빛 처음에는 뭐 취임하자마자 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뭐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너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격이 있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준 게 바로 드루킹 특검이었던 거예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는 것은 정말 노회찬 의원에게 정말 엄한 피해가 갔는데 홍영표가 가장 잘못한 건 드루킹 특검을 받은. 그다음 민주당 안에서도 저런 걸 왜 받아주냐라고 했거든. 결국은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서 엄한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김경수 지사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태년 잘 싸워요. 저는 노웅래도 못 믿고 사실 김태년 잘 싸우거든요. 제가 김태년이랑 싸우는 걸 많이 봐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과연 나경원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리한 요구를 할 거라고요. 원내대표 바뀌자마자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100% 합니다. 그때 과연 김태년 의원이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강경하게 싸울 것이냐, 그런 모습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번에 통영 고성 그 지원 유세하는 현장에 노웅래, 김태년, 뭐 이인영 이 세 분을 다 봤는데 대표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굉장히 의원들에게 이번만큼 한번 밀어달라. 그래서 그게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원내대표 세 번이나 떨어졌다. 이번에 한번 좀 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뭐 친문색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각 정당의 앞으로 정치 일정과 어떤 손학규는 무엇을 믿냐, 안철수 귀국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랑 저들이 공격하는 건 왜 그럴까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메가게이미님 어이구 팬가입 고맙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계속 조국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쵸? 뭐만 있으면 조국 그래요. 얘네들이 왜 조국 사퇴하라는 걸 계속 외칠까요? 단순히 공수처랑 어떤 검경 계획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뭐만 있으면 조국 경질하라 그럴까? 왜 기승전 조국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 안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 안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수석을 경질을 안 할 거라 알기 때문에 계속 조국조국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도 고집불통 박근혜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계속 인사참사도 문재인 정부랑 똑같이 박근혜 정부랑 계속 조선일보가 이번에 뭘 깠죠? 조선일보가 청와대 경호처장이 무슨 어떤 뭐 사적으로 일을 시켰다. 청와대에도 썩었다. 박근혜같이 인사도 고집불통이다. 딴 게 아니에요. 조국 수석이 그만큼 일도 잘하고 공수처 설치나 개혁입법의 어떤 그 사법 그 검찰개혁에 선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누가 봐도 현재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나 아무 권력기관에 개혁을 못했는데 지금 이어받아서 누가 개혁을 할 사람도 없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 조국을 사퇴하라고 외치는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금 경질하거나 사퇴시킬 수 없는 상황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니콜 조국 문재인 대통령 모르쉐 이렇게 하면 조중동 고집불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반 다름없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조국을 무능의 상징으로 만들어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조국 조국으로 가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야 쟤는 맨날
뭐하면 저렇게 사퇴가 라 그러는데 왜 저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감싸고 도냐. 그렇게 하면 저 조국은 무능의 상징을 만들어 갖고 경질해야 된다. 근데 조국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런 프레임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 지금 뭐 탁현민 홍보위원장설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탁현민 본인도 뭐 아직 연락 받은 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변인도 금시초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거 없는 뉴스는 아니에요. 현재 본인도 맞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정도의 언론에서 떠들 정도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어떤 홍보위원장의 시기만 어떤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탁현민 씨가 오늘 반격을 했죠.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일했어요. 탁현민식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탁현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양쪽의 쇼, 뭐 니들이 얘기하는 청와대에서 내가 했던 게 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정치라는 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출은 필요하죠. 그래서 홍보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홍보 위원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임 행정관이었던 청와대에게 탁현민 행정관이 있죠. 자유한국당과 수구 세력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국정 행사나 모든 걸 할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죠? 그게 비록 연출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해요. 자유한국당도 쇼를 합니다. 어떤 쇼를 하고 어떤 쇼를 전당대회 하고 무슨 쇼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과 감동의 가장 큰 차이를 자유한국당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감동받으면 그 행사를 선동이나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진정성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죠.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쇼를 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로 민주당과 우리 민주세력의 똑같은 연출을 해도 바로 왜 이런 한쪽에서는 감동을 받고 한쪽에서는 선동의 정치를 하냐. 바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개 돼지로 보는 저 정치 집단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팔이를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 어떤 팩트체크를 하나 해드리면요. 작년에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거 지금 김창희 이우진 교수가 재정학회 논문에서 통계청 소득 배분 악화 조사 결과를 실제와 다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본 자체가 다른 거야. 아니, 2015년에 만들었던 표본 통계랑 2017년에 표본 통계랑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하위 20%가 오히려 나아졌거나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통계청 관계자가 분기별 소득 증가율은 패턴을 분석한 뒤에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소득 감소율을 모두 모집단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 모집단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각 시점에서 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사후 보정에 비교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2015년 자료랑 2017년 자료랑 해갖고 만드니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통계를 조사하는 표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런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깠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짓 뉴스다. 그 다음 저는요, 우리 사회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부자들, 그쵸?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부자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어떤 주커버거나 이런 세계의 부호들은요, 오히려 세금을 낸다고 얘기해요. 더 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때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고 온갖 지랄을 해요. 배임 횡령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 부자 증세는요 결국 부자들이 더 이로운 거예요. 응?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돈이 복지에 투자해야 되고, 그 복지에 투자된 돈이 경제와 사회의 이바지가 돼서 경제가 활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다시 부자가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 왜 미국은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냐?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돈이 결국은 다시 우리 경제 사회의 어떤 개선점이 개선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자들이 더 갖고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린다고 난리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요 사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영업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거를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옷 한 벌 살 거를 두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허구한 날 최저임금 올렸다 그래갖고 자영업 망한다, 편의점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살라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에 오히려 찬성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정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갑이 두꺼워질 때 그때 소비력이 일으켜지고 구매력이 생기면서 내수가 활성화되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어때요? 자영업이 가장 1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정말 저 조중동의 자영업 죽이기 프레임에 속아갖고 늘 저렇게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의 한 부분은요, 단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요, 이거는 임금 개념으로 보는 이 기득권자들의 경제 논리예요. 최저임금은 생존으로 봐야 돼요. 절대 최저임금을, 이걸 임금 개념으로 보는 자체가 저들이 수구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자꾸 임금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 부자 증세,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종부세, 결국 이건 부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 그래갖고 사회의 경제, 사회 안정망이 안정돼, 복지가 증진돼,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누가 좋은 거야? 대기업과 부자들이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지금 청와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한 다음에 지금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낙점이 안 됐는데, 제가 예상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청와대 내부 인사 중에서 이번에는 대변인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요,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정책과 방향에 가장 이해가 높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현재 청와대에서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이나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청와대 내부 인사 중에서 외부 인사를 발탁하기보다는 내부 인사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장관이 원내대표 설이 나왔는데, 김부겸 전 장관은 원내대표는 절대 불출마하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병준 바지 대표 비대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지 대표, 전 바지 대표였던 김병준 바지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재충전 시간을 갖기 위해 2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4월 2일날 미국 갔거든요. 한 언론과 통화해서 미국에서 두 달 정도 머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선 LA와 LA에서 집필 활동을 마무리 지은 뒤 동부 쪽으로 넘어가 정치와 관련한 싱크탱크 모임 등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김병주 지지자들에게 최소한 9월까지는 모이지 말고 각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해서 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9월달 이후 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총선 출마가 됐든 다른 역할이든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해서, 김 전 위원장은 6월쯤에 귀국해서 차기 정국을 구상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총선 국면 직전인 9월 이후에 정계 복귀를 해서 공천 받으려고 얼쩡거리겠죠. 중요한 거는요, 김병준 뭐 복귀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너 혼자 무슨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큰 자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그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바지 사장이라고, 뭐 복귀하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예, 김재원 여러분들 알죠? 김재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현재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지역구가 갖고 있는데요. 지역구를 대구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이자 의원 비례의 행보 때문인데, 27일 고향 상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임 의원은 이미 아파트도 하나 구해놨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해서요. 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의성 출신인 김 의원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은 상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느끼는 부담감은 그동안 정가에서 떠돌던 대구 북을 이동설로, 그러니까 대구 북으로, 대구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김재원 의원은 대구 북을 출마선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을의 의성 출신 유권자가 많아 민주당 재선인 홍일학 의원과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로 김 의원 입장에서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현재 대구 북을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 북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게 되면 서상기 주성영 의원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주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지금 여러분들 남양 유업 손녀 재벌 3세 황 누구죠? 황 무슨 하나죠? 그 여자애가 마약 투약을 연예인이 건의해서 했다 그랬죠. 그 연예인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그 황하나에게 마약을 건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황하나에게 마약을 건의했던 사람이 지금, 이거는 카더라인데 잘 들으세요, 박유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황하나 전 남자친구가 박유천이거든요. 네, 박유천이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건데 현재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저도 살아야 되니까 카더라입니다. 예, 황유천이가 황하나 전 남자친구여서
박유천이가 어떤 마약을 공급했다라는 서류가 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박유천이가 맞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맞다 틀리다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외국인 그 누구야 또 마약 때문에 잡히네 로버트 로버트 할리 문제도 이게 지금 뭐 와이프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돈은 뭐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때문에 뒤집어 썼다. 아들이 되게 문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1,000만 원도 몰래 가져가서 막 쓰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할리 와이프는 한국 여자거든요. 로버트 할리 와이프는 한국 여자인데 로버트 할리 와이프가 그런 찌라시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 극구 부인하는 걸 보니까 더 의심이 더 가는데 왜 그러냐면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로버트 할리가 사실은 큰아들의 혐의를 뒤집어 썼다는 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은 TV에서도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준수한 외모와 달리 말썽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로버트 할리가 잘 쓰지 않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몰래 빼돌려 수년간 1,000만 원에 가까이 탕진한 적이 있을 만큼 문제의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로버트 할리의 친한 미국인 한 교수는 할리가 오히려 아들의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근거 있는 얘기들이 나오냐면 현재 뭐 로버트 할리의 부인 한국인 부인은 그런 말은 찌라시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면서 로버트 할리가 했다라는 것들이 맞는데 로버트 할리는 누구랑 그러면 마약을 같이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알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로버트 할리가 그 국제 변호사예요. 아니 이건 카더라니까 믿지는 마세요. 로버트사 할리가 법률가예요. 법률가 국제 변호사란 말이야. 근데 국제 변호사인데 허술하게 마약을 여기서 구입을 하고 돈을 응? 뭐 CCTV에 찍혔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보내고 그런 짓거리를 응? 하겠냐고.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좀 예의주시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몰몬교회에다가 좀 하여튼 이런 좀 근거 있는 썰들이 많이 여러분들 돌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왜 마약 사건이랑 도박 사건이 많이 터질 거예요. 마약 사건, 도박 사건, 자살 사건 앞으로 많이 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제 망쳤다는 프레임을 가장 많이 주요시킬 때 쓰는 프레임이 도박사건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여러분들 사행성 사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막 도박단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빌라 세채 뭐 연결해갖고 도박했다가 걸렸다라고 얘기 여러분들이 나오죠. 그게 막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도박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그 자살 이게 여러분들 아마 요것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마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요 갑자기 잡았을까 아니에요. 검찰이 어느 정도 일을 확보하고 있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김학의 사건 계속 희한하게 연예인 마약 사건 터지면서 김학의 사건 점점 묻히고 있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윤중천 뇌물 수수 혐의로 가고 있잖아. 김학의 사건은 별장 특수관광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윤중천이의 로비 의혹과 뇌물 사건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런 뉴스가 왜 터지나를 보는 눈들 또 여러분들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 예. 제가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